이거 영동 그 복숭아로 만든 그 피치컵을 미국 디저트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야, 재범아, 너 우리 다음번에 완도 가는데 완도 올래? 네, 제가 원현 멤버인데 도와주러 왔습니다. 맛있어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와, 이거 좋다. 진짜. 아, 근데 배추가 진짜 너무 커. 야, 대박. 이렇게 꽉 찬 거 봐. 그 얼마나 아까 그렇게 잘된 배추 갈아 엎고 있으니. 와. 밭에 가니까 진짜 아, 꽤 아프더라. 확실히 다르다. 그 밭 하나를 그냥 다 날렸잖아요. 배추가 보통 다 요 정도 사이즈예요. 어, 배추 너무 좋지 않냐? 이게 진짜 그 밭에서 바로 자른 거를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배추 우리 이, 밭에서 아, 먹었던 게 요거거든. 아, 그때 그 얼음이 사삭하게 박혀 있는 그 느낌. 아, 그 느낌이 맛있는데. 아, 재범이 배추 먹을 수 있어? 네. 아, 요 그때 그 느낌이 요 베스크림. 베스크림. 진짜 해남에서는 이게 알지? 채소 얼으면 아유. 제이팡 그냥 멤버 같아가지고 우리 재범이 힙합 씬에서 진짜 우리나라 힙합 진짜 이렇게까지 올린 1등 공신인데 여기서 와.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나 아직도 그 옥수수 엄청 깐 거 생각나. 옥수수 진짜 질식게 깐 거 생각나. 물기를 꼭 짠 게 짜는 게 제일 포인트야. 네. 거기서 해. 아이. 간마늘 하나, 두, 한 숟갈이나 한 숟갈 반. 국간장으로 한 두 숟갈 정도. 향만 주는 거야. 없으면 안 넣어도 돼. 소금. 간 주는 거랑 대략 한 반 숟갈에서 한 숟갈 사이. 일단 묻혀. 이거는 꽉꽉 묻혀도 돼. 안에까지 그렇지, 양념이 들어가요. 이게 언제 어머니들 손맛이라고 그러는 게 여기서야. 어떤 나물은 뭉개질까봐 살살살살살 묻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나물은 진짜 안에까지 다 꽉꽉 묻혀야 되는데, 이 배추 나물은 꽉꽉 주무르듯이 그렇지. 됐어. 거기에 이제 파 좀 썰어서 넣고, 자, 서서히 묻히면서 참기름. 이름은 끝나는데, 사실 포인트가, 이왕이 만약에 하려면, 우리 많이 쓰자, 깨, 갈아갖고, 깨소금. 깨소금을 아주 넉넉히 넣어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야. 다 넣어도 돼, 물. 다 넣어도 돼. 오. 그거 너무 진짜 세는 게. 아니, 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너무 대중 없이. 셀 필요 없다는 걸 표현한 거야. 이제 잘, 너무 꽉꽉 안 눌러도 돼. 잘 섞어서 손으로 섞으면 돼. 그거 하나 단파. 그리고 나물 먹으려면 딴 거 필요 없어. 고추장. 너 깜짝 놀랄 걸 네가 한번 네가 묻혀놓고. 괜찮아? 맛있어. 생각보다 근데 하나도 뭐 별 자극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먹는 게 더 집중되겠다. 그래. 어, 맛있겠다. 아주 좋아. 와, 밥 먹었죠. 자, 그럼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다. 야, 처음부터 비비지 말고 처음에 그냥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만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오늘 아까 뭐 마늘, 참기름, 간장, 소금. 맛있어. 우와. 그래서 내가 그냥 먹으러 오는 거야. 아까 역시 너무 익히지 않고 적당히 익혀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설탕 안 들어간 거지? 엄청 달지, 안 맞지, 이거. 그치? 약간 되게 맑아지는 거 같은 맛이야. 그렇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배추가 몸 어디에 그렇게 좋죠? 비타민C 같은 거 해가지고. 한산하자고. 단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 이거 배추 자체가 겨울배추가 달아. 재범아, 먹어. 달걀 가지가. 홈스테이 하는 거 같잖아요. 야, 처음에 고추장 넣지. 난 먹어, 많이 먹어봤어. 고추장 안 넣어서 비빔 쪽 먹어보고, 고추장 넣는 쪽 비빔보다 참기름. 안 넣는 쪽부터. 아까 나물에 참기름을 많이 넣어서 안 넣어도 되겠네. 참기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응, 참기름 안 넣어도 되겠다. 진짜 나물 뭐 달라? 그냥 이 상태로 밤이랑 비벼도 맛있어요. 아, 좋다. 아,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요. 저 이런 약간 좀 담백한 맛 좋아해요. 달걀 넣었어? 넣었어요. 두 개야, 두 개. 두 개 넣었어? 하나 넣었어. 아, 그래? 두 개 넣어도 되는데. 아, 좋다. 야. 이거는 식감이 다 있다, 식감. 제가 외할머니 생각나는 거 아니야? 아, 재범아, 너 달걀 하나 더 먹어. 아니, 저 두 개 됐고요. 아니, 게스트한테 하나 더 준 사람도 있지. 야, 하나 먹었어. 아니, 달걀 꼬 먹으면 되지. 야, 너 두 개 먹었지? 네. 근데 뭘. 그럼 그거 제가 먹을까요? 아이고. 야, 우리는 너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방송인 거지만 얘기도 조심해서 하지만
회사 오너들이잖아. 네네. 여차하면 제2의 직업을 준비해놔야 돼. 이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네.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 지금 맞죠? 네네. 겉에 눌지 않게 잘 걸어가면서 싸. 네네. 꼭 이렇게 작은 의자에 앉아야 돼.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이런 좀 정취는 없지. 꽃 만드는 것 좀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꽃. 아, 꽃은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아. 네네. 따로 이제 만드는 좀 도구가 틀리기 때문에. 아. 네네. 안타게 좀 이렇게. 알겠어요. 네. 뽀글뽀글 나는데. 네. 미국에서 이거 상상도 못 해봤지 이런 거. 이런 거요. 네. 이거 옛날 집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야 타잖아. 어디요? 가쪽에 위에 가쪽에. 아, 여기요. 빨리 영혼을 담아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못 봤냐? 너 초등학교 미국에서 저요? 나왔지? 네. 그럼 모르지. 겉에 눌지 않게 잘 걸어가면서 싸. 선배 지나가면서 털어 탁 그렇지. 오! 아니 깜짝이야. 여기 묻었어요. 야 너 이거 얼굴 뒤에서 큰일 거. 누르고 빡. 이게 모양 깊고. 아. 네, 그 앞에 뭐 뭐나. 아하. 좀 딱 그 클래식하게. 빡. 네. 됐어요. 그럼 이걸로 뛰어서. 네. 오, 그를 싸해요. 오, 그를 싸해요. 오, 그를 싸해. 오, 대박. 와, 비슷하지? 와, 오, 근데 진짜, 오, 비슷하네요. 아. 와. 말 되지? 말 돼요. 와. 또 붙여도 되겠다. 여기다 더 붙이면 점점 커지겠지? 해서 부케를 만들자. 배추 만들자. 야, 오늘의 주제는 배추잖아. 오. 심지어 이게 더 리얼해 보여요. 와. 뭔데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만드는 방법이요? 아. 아, 오. 이쁘긴 이쁘다. 아, 나 참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저거 이제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게 더 대단해 보여요. 이거보다. 그래서 진짜 과정도 중요한가 봐요, 진짜로. 보기가 다가 아니야.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 옆에만. 오. 세로로 찢으시네. 그렇지. 먹을 줄 아는구나. 잘 먹겠습니다. 어, 약간 그 팬케이크 냄새가 살짝. Yeah, you got it. Yeah. 어때요? 맛있지? 어, 너무 맛있다. 같이 배추 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배추를 썰어서 이제 전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 통째로 그냥 굽는 그 튀기는 건 생각 못했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한 식감이랑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두 개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다른 전보다 약간 좀 기름기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담은 거야 그대로. 똑같이. 선생님 숙취 해소제가 따로 없습니다. 숙취 해소제. 뭐지?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오. 완다 쩔어. 근데.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선생님 이거 한 점에 그냥
백김치 한 줄인데 이거. 백김치가 시원하니까 아, 더 기름진 거랑 먹어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이렇게 먹을까 진짜 약간 곱창?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곱창? 야, 이건 뭐랑 먹어도 기름을 쫙 빨아들일 것 같지 않냐?